그러면 전역심사위원회 회부해서 전역심사하는 것. 아주 저는 정상적인 전체를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네. 병역법에 네. 성정한 자는 현역 복무를 할 수 없다라는 법률 규정은 없다고요. 저는 이제 전역을 시켜야 된다는 입장인 그러니까 거죠. 그래. 저는 전역심사위원회에서 네. 이것을 전역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입장인데.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인대학교 군사학과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김의식 교수입니다. 저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고요. 일단 뭐 내일이 전역심사위원회가 열리죠. 열리는데 저는 너무 빨리 진행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좀 많이 서둘러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저는 현재 군은 정상기 절차를 밟고 있다고 봅니다. 원래 이제 아시지만 의무심사는 3개월 이내 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예, 이제 3개월 의무심사를 이내. 이제 사실상 3개월 이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무심사 수술하고 갔다 와서 보금도 안 돼서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집에 보내려고 너무 빨리 움직인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컨대 이 하사 같은 경우에는 탱크를 조종하는 탱크 조종수였어요. 그러면은 몸이 좀 완치되고 난 다음에 탱크를 잘 조절할 수 있는지를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실제 보면 되는 거죠. 하여튼 저는 이래 봤을 때, 이 문제를 봤을 때는, 아, 군은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있구나. 전공상심의위원회하고, 전공상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가지고 비전공상 판정받으면 전역심사위원회에서 회부해서 전역심사하는 것. 아주 저는 정상적인 전체를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전투병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미군이나 이스라엘 군대나 이런 선진국 군대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젠더들이 성전환 수술을 하고도 복무를 계속할 수 있게끔 해주는 제도들이 있고 물론 지금 미군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복무를 못하게 해서 각 법원에서 지금 위헌이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선진국 군대인 한 20여 개국은 이 성전환자들에 대한 군복무를 받아들이는데 대한민국이 과연 선진국 군대가 아닐까라고 했을 때 선진국 군대라고 계속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사례 유럽 군대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오바마 시절에는 허용이 됐죠. 그러다가 이제 그 현재 트럼프 행정부 들어가서 이제 금지가 됐고 더군다나 이제 일반 시민사회에서 시민들의 의식도 다르지만은 군대, 유럽 군대가 갖고 있는 특성하고 우리나라 군대가 갖고 있는 특성이 좀 틀리다고 봅니다. 남군과 남자 부사관과 여자 부사관, 물론 의무복무 기한도 다르지만은 모집 정원도 다르고 조건도 다르죠. 경쟁률 차이가 많이 나죠. 또 이분 같은 경우는 A하사 같은 경우는 나중에 결국은 생활시설도 별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어차피 병이 아니기 때문에 숙소를 같이 있을 이유는 없고요. 그러려면 이 사람은 그 A하사 같은 경우 일단 전역을 하고 여군으로 다시 들어오는 방법이 있죠.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건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저는 A하사가 잘못 군에 대해서 잘못 자기가 그만큼 군을 사랑하고 군 조직원이 되기를 원했다면은 좀 수술은 좀 다시 고민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 이유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은 어차피 하사는 4년 하면 전역을 하잖아요. 전역을 하는데 그 주변에 받아야 할 전우들에게 주는 충격이나 이런 것도 고민했어야 된다. 자기 한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기 해가지고 다수자가 받아야 했던 충격. 다수자가 받아야 했던 안부 전화부터 시작해가지고 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 저 뭐냐 임 소장님 책에 있어 이제 들어오는 얘기 것이고 또 내가 듣는 얘기 또 들을 것이고 아니요. 그냥 생각해보죠. 그냥 우리가 임 소장이 내가 군인권센터 소장이라 생각을 빼고 그냥 내가 옆에 어제까지가 남자가 있었어. 근데 갑자기 석 달 후에 갑자기 법률을 해가지고 여자를 해가지고 나타났어. 나랑 같이 한 방 서자, 텐트 같이 서자, 나랑 같이 샤워장 서자. 상당히 당황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네, 짧게 이제 자기 하시고 정리하면 어떨까요? 먼저 하시죠. 먼저 하셨습니까? 이번 A하사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상적으로 군에서 이제 정상계 절차를 밟아서 현재 법적으로 남성이기 때문에 남자 부사관에 맞는 신체 조건이 현재 군에서 요구한 조건을 충족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기초로 해서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심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정상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군의 특수성이라는 것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탱크 조종수로서 열심히 군을 복무했고 누구보다도 군을 사랑하고 있는 젊은 혈기 왕성한 그리고 건강한 부사관입니다. 성을 전환했다고 해서 내치고 배제할 것이 아니라 함께 포용하는 것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에 부합되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뭐 시간 금방 가. 살살 버릇하네. 한 시간 했습니다, 한 시간. 너무 혼자서 떠들어서 그래. 뭐, 본인이 돼, 떠들어 놓고. 에이. 인터가 안 되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